11월 18일 목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받으소서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에 시달리면서 오늘도 많은 현대인들이 성공의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의외로 인생을 잘 살펴보면 인생에서 소위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실패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성공이 최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또 미약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한 사람을 들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적을 물리치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기드온이 어떤 인물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또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또 가식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그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시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서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왕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어떤 금전적인 보상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금으로 나중에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봇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 앞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사용하던 그런 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상징적인 옷, 이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가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와 견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은밀하게 자신이 관심과 또 영광을 집중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기드온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드온의 말과 기드온의 행동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삶은, 실제 행동은 자기가 왕노릇을, 왕으로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공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평범하고 지극히 미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소시민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성공을 이루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스타가 되어 있더라, 영웅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집중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숨어있던 이런 내재적인 어떤 욕망과 또 교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기도원처럼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느 자리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를 과신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공이나 어떤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가 무명할 때나 유명할 때나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과 또 중심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